어머님의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저희처럼 이렇게 무당을 하시던 집이 있으세요? 있어요? 네, 있다고 나와서 내가 말이. 근데 나는 어머니네 시댁 쪽이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시댁은 모르겠고요. 시댁은 시할머니가 제가 결혼해서 가니까 육각으로 그렇게 보시더라고. 그런 육각? 뭘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줄이지. 아, 그래서 이렇게 뭘 우리가 이제 애들 아빠하고 어머니 이거 내릴까? 예방접종 하셨죠? 예, 다 했어요. 네, 저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이제 양쪽 어른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소띠하고 뭐 원숭이 때문에 안 맞다. 원진이다. 네, 삼촌이다.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한다고 갔더니 시할머니가 추하게 보시더니 괜찮다. 시켜라. 얘네들은 생일때라 합의 들었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당이지.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더 꺾지는 않으셨어요. 시댁 쪽에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제가 원래 축원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딱 하기 전에 향을 켰잖아요. 향을 켜면서 딱 할머니가 스치는 거야. 아, 이 집이 구성수가 있구나. 무당을 하던 집이구나. 근데 시댁인지 친정인지 헷갈리는데 딱 어머니 보자마자 시댁에 온화하신 할머니가 딱 스치면서 무당을 하셨다. 말씀이 없으셨어. 네. 전자하신 할머니가 우악스럽진 않으시고 되게 전자하셨는데 또 자기 하실 말씀을 하셨어. 맞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며느리 있어요? 우리 며느리? 네. 예, 있어요.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가 며느리고 첫째는 딸이고. 그러니까 둘째가 며느리랴. 그 며느리한테 자꾸만 일렁일렁 거리신다 그래. 며느리 괜찮아요? 교회 다니니까 모르죠. 그 집은 친정이 원래 그 집 식구들이 다 교회 식구들이라 결혼해서도 계속 신앙심이 좀 깊어요. 예, 예, 깊어요. 이 신앙심 이 꼴은 신꼴이에요. 신기예요. 근데 자꾸만 이러한 신에 대한 기운이 강한 둘째가 며느리랴. 그 며느리한테 자꾸만 이 할머니가 갈까 말까. 내 며느리예요. 갈까 말까. 제가 셋째 며느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며느리. 우리 며느리? 네. 그러니까 둘째가 며느리라. 큰 애가 딸이고 적은 애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지금은 걔가 원래 집안, 그 집 친정 집안이 기독교 신자 집안이라, 뭐, 얘도 교회에서 막 성가대에서 노력으로 하지 또 봉사도 많이 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거는 내가 말리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그나마 풀고 산 건데 그 집도 이제 신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의 존재를 믿고 신한테 의지를 하고 맞아, 그런 네,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물이 있는 사람인지라 왜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이게 시할머니야. 네. 근데 이 밑으로 이제 자손이 엄마 남편이잖아. 네. 근데 엄마가 있잖아. 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둘째 며느리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꼴. 왜냐, 이 할머니가 어쨌든 우리처럼 불리더 신명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때는 지났어. 왜? 보통 이런 거는 한 대 걸러서 터지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 누구한테 갈까 보다 보니 가장 신앙심이 깊고 또 신을 섬길 줄 알고 신을 아는 이러한 사람을 누군가를 찾다 보니 그게 며느리가 된 꼴이에요. 근데 보통 무당들이 그래요. 여자 무당들은 시집가고 나서 시댁 신명을 많이 모셔요. 근데 엄마도 사주팔자가 평탄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굴곡이 심하지는 않다 그러세요. 근데 이 며느리네도 가만 보면은 집안이 옳은 집안이에요? 네. 바른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보통은 양반가에서 무당이 난다 그래요. 그래. 아마 성씨도 양반 성씨일 거야. 김혜김씨.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 자꾸, 그래 내가 김씨 써놨었어. 그렇다 보니 자꾸만 며느리한테 일렁거리는 꼴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좀 막아주세요. 이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 이 시 할머니를 어머니가 조금은 띄워드린다든가
뭐 흔히 말해서 아 어머니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조금은 다독여 드린다든가 그러한 절차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파가 잘못하면 내 아들한테도 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 집을 놓고 보면 어머니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놓고 보면 아들이 은근히 의지해요. 며느리 아들이 며느리를? 네. 지금도 제가 보여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특히 많이 그 집 안을 각시를 갖다가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며느리가 이상하게도 힘이 있어요. 맞아요. 이 가중을 놓고 봤을 맞아요. 때.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신의 가물을 타고 신병이 오고 무병이 온다 치면은 이 집안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엄마 짜는, 시할머니 짜는 조금 어머니가 천도를 시켜드리듯 이 신을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리듯 이러한 절차는 조금 어머니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의 가중을 놓고 봤을 때 참 그래요. 어머니 시집 가셔서 미안해. 모진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이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아픔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힘듦이 오히려 더 큰 병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참 잘 버티신 게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돼서 우리 집안에 먹칠하진 않을까 그래 차라리 그냥 내 가슴 혼자 훑어보 말지 내 가슴 혼자 전줄로고 말지 이러면서 참고 버텼던 세월이시라 그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조금 힘 좀 피라 그래. 어머니 큰 소리 쳐도 다 집에서 딸은 시집 갔어요. 왔죠. 어머니 죄 아니야. 어머니 딸이지만 조금 유별 나. 그래요? 네. 거기 어머니 휴지 있어요. 피부상에 손으로 하지 마세요. 갑자기. 사는 게 좀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네요. 어머니 딸이지만 조금 유별난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안정이 될 만한데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 딸은 또 좋은 배필이 나타나요. 지금 딸이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40? 38부터 해서 운대가 꺾여나간 운대는 맞아요. 근데 40 넘어 41, 42 개띠라고요? 네. 42 개띠예요. 40살 82년생 40, 그죠? 네. 38부터 운대가 꺾여 가는데 네. 41, 42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은 딸의 운대가 좀 바뀌어요. 그때 가면서 딸한테도 좋은 사람 따라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조금은 그렇게 의지를 하고 뭐하고 사는데 의외로 또 크게 고락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할머니가 자꾸만 지켜보니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체려놓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잠깐 느꼈을 때 그런 신기가 있는 걸 느꼈어요. 물은 떠났어. 그랬어요? 네. 물 떠는 건 못 봤고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가 아버님이 큰 집이지만은 큰 집에서 계신 거는 작은 집에서만 계셨어요. 근데 옛날 할머니네 갔을 때 어머니 위에 다락 같은 거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못 보셨나? 못 봤어요.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다락 같은 것도 없고 시골집이 작잖아요. 조그마한 그냥.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일찍 할머니가 큰 할머니고 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20대 할아버지가 혼자 되셨대요. 28인가 고 무렵에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이분은 자손을 못 낳으셨어요. 자손을 못 낳으시고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애들 아빠랑 모두 작은 집 우리 삼촌들을 많이 키웠지요. 어버 키우고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하려고 갔을 때 할머니 양쪽 뺏으면 어른들이 이제 막 그런 거 옛날 분들이가 많이 좀 따지시는 분들이라 네, 많이 특히 친정에서 많이 절사 반대로 많이 하셨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들은 저는 이제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 너희들 내가 결혼 상 반대는 난 내가 큰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서 둘째 막내 며느리만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볼라겠는데
내가 너를 미워할 거는 아닌데 사실이 이렇다 했더라.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었고, 근데 네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로 말하면 시어머니죠. 근데 우리 시할머니가 고등문과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나왔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다 그러시더라. 그리고 엄마는 시어머니는 엄마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아들내미도 정신 차렸어. 우리 애들 아빠가 정신 못 차렸네. 그나마 차린 거예요. 그나마 차린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가 사람이 나쁘지는 않는데 더 화가 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할게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 아빠가 굉장히 능력도 없었는데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시집집에 사람들도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 정말 괜찮아요.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건 진짜 확실하게 인정하래요. 아무 이용해 먹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경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보자만 쓰고 먹자만 좋고 이런 식으로. 아유, 그래가지고 저는 없는 집에 씹이었고, 없는 집에 아버님은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좀 가사들만 키우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결혼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시집시키도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그냥 사랑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되고, 저는 열심히 살면 또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또 애들 아빠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하더라고. 사람은 이걸 맞고 나면 저기 터지고 저거 맞고 나면 또다 직장 상황을 착실하게 해요, 그 사람은. 하는데도 갖다 준 만큼은 다 그냥 없어지고. 그나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게 사는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나마 그냥 안정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기는 조건부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것 같으면 나도 이제 참는 것도 한데, 그때 제가 막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그랬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나하고 습격이 갈 것 같으면 지금 아빠도 당첨 분양받으면 나한테 증여를 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내가 시작을 반이라 했지. 아니 모든 관리나 했어도 안 되더라. 근데 집을 문서를 내었구나 하면은 그런 것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잘하셨어요. 조금 제가 조금 성품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사신 거지. 그래요? 이게 어머니 냉정히 따지면 신의 벌전이에요. 그 시할머니 자가 몰라, 나 내가 스치는 건 그래요. 자꾸 거기에서 이제 신격으로 앉아 계시니까 말씀 주시는 게, 원래는 물도 뜨고 다 했었대야. 근데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기고 있었던 거고. 그분이 딴 분하고 사시다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재혼해서 오셨는데 거기서도 자손은 못 났고 여기서도 자손은 못 났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글쎄 먼저 사시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셨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젊어서 오셨으니까 거지. 젊어서 우리 할머니가 젊어서 오셨으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뭐 저는 뭐 그때 태어나기 전이니까. 너 어디 분이 그렇게 사투리를 쓰시지? 저요? 충청도예요. 그 시할머니네. 시할머니가 사투리를 쓰셨어요? 사투리는 안 썼는데. 사투리가 나와요. 자꾸 어머니 때문에 그런가? 사투리는 워낙 말 수가 없으셔갖고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할머니가 사투리를 쓴 거는 그걸 못 봤어요. 그냥 말이 없으시고 당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두 마디 하면 끝이에요. 하루에도 뭐 저희 명절 때든가 뭐 어른도 생신 때든가 하면 말이 없으셔서 나는 몰랐는데 사투리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할머니가 되게 계속 울음장을 놓고 계시긴 해요. 아유, 참. 딸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딸은 41, 42 들어가면서 운 때가 좀 바뀌면서 충분히 좋은 분 일만. 근데 아유, 저는. 저는 그래요. 우리 딸이랑 뭐 잘나고 그런 건 없는데 남의 자식을 탓했거나 아니까 서로 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사실은 딸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섯 살을 돌먹었더라고 토끼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에는 제가 조금 많이 강하게 애를 키웠어요. 억압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큰 아이다 보니까 젤로 상대가 그 아이한테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됐더니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지. 이제 아 지금은 그래 너 하고 싶은데 해라. 엄마가 뭐 네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다 엄마도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한 이유도 너희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했는데 다 부모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그것도 할머니들 나도 억압을 받고 살았지만 엄마 또한테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안 해도 내 할 일이나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간섭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니 딸한테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다섯 살 덜 먹었어도 생각이 좋다면은 안 나는 거고 근데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 아까 말했대 마흔 하나 둘 들어가면서 새롭게 사람이 또 따라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연애하라고 냅두세요. 결혼할 거 아니니까. 그래도 또 자연주가 하나 또 따라 들까요? 우리 언니 좋은 사람을 연애 만나야지. 근데 이 사람 딸이 별나. 별난 거 별난 거야. 맞아요. 걔가 아닌 것 같아도 별나. 아탈스러운가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고집은 허고집 있었지. 어머니 좀 미안한 말이지만 딸내미는 좌삼삼 우삼삼까지도 따진대요. 그게 뭐냐 잠자리도 따져. 그래. 네. 그러니까 애가 바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그냥 지가 기면 기고 아니면 그래. 딱 잘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이 집의 곤조야 어머니. 어머니가 그런 곤조 심한데 시집을 가신 거고. 아니.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듣고 있잖아 아까 어떻게 살았냐고 이 집에서 힘들게 살았죠.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